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의 전원뉴스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아주 분위기 좋고 산세 좋은 양평읍 내에서도 이런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한 공간으로 해가지고 봄 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가 나왔기에 나와봤습니다. 봄 필지는 알당 총 다 해가지고 300평이 총 알당이고요. 도로 지분이 26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150평 따로 해가지고 필지를 분할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토지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163평씩이죠. 도로 지분까지. 그래서 163평 구매하셔도 되고, 나는 300평 다 크게 알당을 쓰고 그렇게 하겠다면 326평 총 다 해서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바라보이는 이곳이 이렇게 완전 자연림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요.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토지에서 바로 우측편에 이쪽 밑으로는 이 단지 도로입니다. 단지 도로까지는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은 뒤쪽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뭐 뒤쪽에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 안 삼으셔도 되고, 평생 이쪽 토지에 대해서는 이쪽 앞쪽으로 아주 이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본 토지는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의 완평지에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양평읍 내 완평지에, 그것도 가격까지도 토지 가격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본 필지에 바로 좌측편에 이쪽 이 나무들이 있는 이쪽 필지이기 때문에 단지 형식으로 된 이 앞쪽보다는 이렇게 나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간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가 이쪽 편으로 해서 다 들어와 있고, 특히나 이제 가족분들이 뭐 뭔가 좀 꾸며서 농사도 짓고 조그맣게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되고, 아니면 한 300평이 넘으니까 326평이니까 집을 좀 멋지게 크게 짓고 정원도 텃밭도 좀 넓게 꾸미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 매물 토지를 이렇게 제가 바라보이게 한번 찍었는데, 사실상 와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주변에 아주 이쁜 흑천이 흐르고요, 또 남한강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러 오신 기분에서도 힐링하기에 매우 좋고, 특히나 요즘에 그 서울 양평간 그리고 화도 양평간 고속도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교통 인프라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평에서 제2의 인생, 내가 원하는 꿈을 이곳에서 이 토지에서 그림 같은 주택을 짓고 한번 살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원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